땀을 흘리고 먹는 음식은 그 뭐가 돼도 맛있습니다. 유재석 씨가 또 면류를 엄청 좋아하시죠. 좋아하죠. 네. 네. 뭐 냉면부터 시작해가지고 라면 뭐 이런 네. 것도 뭐. 제가 진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때 막 국밥하고 그 냉면하고 같이 먹 그죠. 그 한 자리에서 그냥 다 먹었어요. 와. 짜장면도 잊을 수 없네요. 아, 라면 아 라면도 진짜 맛있어요. 아 막 침샘이 자극이. 네. 이광수 씨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? 저는 그 죽방면을 칠 때 그 네. 선장님이 배 위에서 끓여주신 그 선상에서 예, 해물 넣고 끓여주신 라면. 어? 아 진짜 인생 라면이었어요 개인적으로. 정말 맛있었습니다. 선상라면 네. 진짜 네. 맛있었어요. 거의 뭐 공기가 스프잖아요. 아, 너무 진짜. 맛있잖아요. 너무 맛있어요. 네. 분위기가 그, 그냥 네. 선장님의 레시피대로 막 이렇게 끓여주셨는데 맞아요. 와 너무 맛있더라고요. 네. 너무 맛있었어요. 맛있겠다, 맛있겠다. 진짜. 네. 김연경 씨는? 아, 저도 너무 많았는데 기수도 선생님의 반찬들 아, 있잖아요. 그 장으로 만든 그죠, 그 그죠. 반찬들에 아, 그냥 밥 먹은 거. 간장김치 너무 맛있어요. 네, 간장김치. 간장김치. 밥도둑. 네. 아. 네, 밥도둑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진짜. 되게 담백하고 네. 시원했겠다. 그죠? 맞아, 맛있었어요. 네. 식혜도 식혜. 아, 다르더라고요. 네. 네. 밥에다가 고추장만 네. 쓱 해서 먹어도 맞아요. 맛있어요. 맞아요. 맛있어요. 네. 네. 너무 네. 맛있어요. 지금 이야기 듣는데도 막 침이 막 너무 맛있어요. 김인식 PD님은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? 음식 중에. 저는 나주국밥이 가장 아 국밥 아 국밥 나주곰탕 아, 곰탕 맛있었죠. 나주곰탕 맛있었어. 푹 끓여가지고 그냥 예 아, 맛있었죠. 너무 아, 정말 그 지금 말씀하시는 표정이 너무 다들 아, 행복해 예. 보이네요. 생각이 납니다. 조금 전에 노동 얘기할 때랑 너무 다른데요. 그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나주곰탕을 예. 그 굉장히 더운 날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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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그 팔각정 같은 데서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아, 너무 시원하고 맛있었어요. 아니 그게 또 있었잖아요. 비빔면에 삼겹살. 아, 그 콤비. 맞아. 우리가 치맥이 맞아. 있다고 했는데 맞아. 비빔면에 삼겹살을 아. 이제 안다. 이 사람들이. 맞아. 어, 대박. 아, 그게 일이다. 비빔면에 아. 삼겹살. 맞아, 비빔면 삼겹살. 맞아, 맞아, 맞아. 삼겹살. 네. 그것도 정말 맛있었어요. 엄청. 네. 아, 그 맛있어. 예. 큰일 났네. 아. 그 콤비. 지금 우리 맞아. 그 제작 발표 보고 계시는 기자님들 지금 만약에 아침 아우. 못 드신 분들 계시면 지금 너무 배고프실 와. 것 같아요. 네. 네. 아,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. 비빔면에 삼겹살 강추입니다. 아, 진짜 아. 맛있었어요.